네, 안녕하세요. 사랑을 노래하는 김은진입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다시 이태원에서 여러분을 온라인으로 만나뵙게 돼서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어떤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지 너무 궁금해요. 현장 예배가 점점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어쩌면 조금은 더 거리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많이 지치고 힘드신 예배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누군가는 예수의 이름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신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주님의 보좌 앞에 라는 저의 싱글 앨범 두 번째 수록곡인데요. 이 찬양 함께 고백하시면서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급하면서 갈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곡인데요. 다들 알고 계시다시피 이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곡은 혈류병 걸린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믿음으로 만졌더니 그 병이 깨끗이 치유되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의 일들을 증거하기 시작했다. 이런 에피소드가 담긴 곡이잖아요. 우리가 코로나로 무너진 이 시대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실까요?
감사합니다.